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줄었고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약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7월에 77억 1천만 달러보다 66억 2천만 달러 축소됐습니다. 또한 상품 수지는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상품 수지 적자는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